정확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곳 도쿄 일본 대학 강당 스털링으로부터 주니어 미들급 세계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우리나라의 유재두 선수와 도전자인 일본의 와즈마 코이치 선수와의 15회전 경기를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이곳 도쿄의 날씨는 약간 흐린 날씨에 비는 오지 않고 있으며 영상 12, 3도를 오르내리는 따뜻한 날씨입니다. 일본 대학 강당은 약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4층 건물로 도움을 이루고 있고 일본 중심부에서 볼 때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일본 매스컴 광고 여이샤 여이샤를 외치고 있는 우리 교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을 내서 1회전 경기 타임이 됐습니다. 홈 팬츠를 입고 있는 유재두 선수 1m77cm 와즈마 선수보다는 키가 큽니다. 홈 팬츠의 와즈마 선수 서서히 거리를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특유의 무릎을 꾸려봤던 와즈마입니다. 서서히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와즈마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서서히 돌고 있는 유재두 선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 팬츠를 입은 유재두 선수 이제 서서히 왼쪽으로 서서히 돌고 있습니다. 코나 코나 쪽으로 돌고 있습니다만 접근전 시도해봤던 와즈마 선수 그러나 홀딩 크리치 다시 떨어졌습니다. 링 한쪽판으로 나오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랩트 노버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거리를 계속 좁혀 들어오고 있는 와즈마 선수 버디버로 노봤던 유재두 선수입니다. 한 발만 나가서고 있는 와즈마 계속해서 적극 공세를 벌이고 있는 와즈마 선수입니다. 1회전부터 양 머리를 흔들면서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와즈마 선수 그러나 여유있게 랩트를 툭툭 던지면서 왼쪽으로 서서히 돌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로프를 던지고 있는 유재두 키가 큰 유재두 계속 접근전 벌이고 있는 와즈마입니다. 계속 다가서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거리를 좁혀 들어오는 와즈마입니다. 랩트를 놓았던 와즈마입니다. 살짝 끊어맞았던 유재두 그러나 랩트로 견제하고 있는 유재두입니다. 머리로 놓았던 유재두 왼쪽으로 돌면서 계속 랩트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즈마 접근전을 계속 피고 있습니다. 머리를 넣어보는 와즈마입니다. 라이트 훅 맞지 않는 유재두입니다. 그러나 왼쪽으로 돌고 있는 유재두입니다. 펜패트를 입고 있습니다. 랩트 넣는 유재두 마지막 크게 시도시켰습니다. 랩트 유재두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니어 미들급 세계 타이틀 매치 랩트 넣는 유재두입니다. 계속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와즈마입니다. 롱훅 휘둘렀던 와즈마 홀딩 크래치 되었습니다. 네, 역시 와즈마가 적극적인 전법으로 나오고 있다. 네, 랩트 넣던 유재두입니다. 그러나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랩트 계속해서 끌어들고 있는 와즈마입니다. 그러나 랩트로 견제하고 있는 유재두 여유있게 견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랩트 넣던 와즈마 라이트 아파 유재두 라이트 아파입니다. 홀딩 크래치 됐습니다. 포기하고 있는 마지막 다시 다른 완투 양호 부족했던 유재두입니다. 그러나 밀고 들어왔던 마지막 홀딩 크래치 다시 떨어졌습니다. 홈페이지 마지막 랩트 넣는 유재두입니다. 랩트 그러나 상태를 많이 움직이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계속해서 그래 좁혀 들어왔습니다. 양호 부족했던 마지막 크게 살짝 맞았던 유재두입니다. 랩트 그러나 홀딩 크래치 다시 떨어졌습니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랩트 넣는 마지막 그러나 랩트 응사는 유재두입니다. 힌테츠 랩트 넣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랩트 라이트 앞에 넣던 유재두입니다. 빠져나가는 유재두 로프에서 살짝 빠져나가는 유재두입니다. 왼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랩트 유재두 랩트 넣으면서 접근전 벌이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코너쪽으로 몰려있는 유재두 라이트 카운터를 노리고 있는 유재두입니다. 랩트 그러나 쉽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홀딩 크렌치 경기하기에 무척 힘들게 상체를 많이 움직이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완투 넣던 유재두 버디브로 유재두의 버디브로였습니다. 밀고 있는 유재두 완투 그러나 빠져나가는 마지막 완투 넣는 유재두 적극 공세입니다. 코너쪽으로 몰려있는 마지막 홀딩 크린 치료했습니다. 유재두가 적극 공세를 했어요. 네, 지금 완투 스트레이트를 넣는데 정확하게 맞아주지 못했어요. 네, 랩트 넣는 유재두입니다. 그러나 접근전 다시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왼쪽 랩트를 던지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공을 내서 1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도쿄입니다. 차가 달릴 때 차선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정차 구역을 위반하는 일 등은 거리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가고 바로 서고 바로 걷기를 철저히 잘 지켜서 교통사고가 없는 명망한 거리를 이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중계방송은 동방해상화재보험과 태평양화학 공동협찬입니다. 여기는 다시 도쿄입니다. 이제 2회전 경기 곧 진행되겠습니다. 1회전에서 열띤 경기를 벌였던 두 선수입니다. 이제 2회전 경기 타임이 되겠습니다. 1회전에서 굉장히 역전이었습니다. 네. 와즈마가 어떤 전법으로 나올 것이냐 궁금했습니다만 역시 적극적인 자기 특유의 전법으로 나오고 있다. 네. 2회전 타임이 됐습니다.
2회전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와지만입니다. 레프트로 견제하면서 가볍게 후덕 밟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백스텝 좌우로 밟고 있는 유재두 선수. 그러나 레프트 넣으면서 계속 격분전을 벌이고 있는 와지만입니다. 레프트 넣는 와지만 레프트. 그러나 여유있게 잘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레프트를 계속 견제하고 있는 유재두 선수. 라이트 아빠 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유재두 선수. 상체를 많이 움직이고 있는 와지만입니다. 그러나 레프트 모드보로 넣던 유재두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좋게 들어오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랩스 넣었던 와지마. 그러나 백스텝 스텝을 슬슬 받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다시 거리를 두는 유재두. 그러나 랩스 그러나 머딥으로 넣어보는 와지마입니다. 유재두 랩스에 이어서 와지마 머딥으로 넣어봤었습니다. 흰 팬츠를 입고 있는 챔피언 우리나라의 유재두 선수. 랩스 넣는 유재두. 그러나 랩스로 응수하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상체를 많이 움직이고 있는 와지마. 머딥으로 넣어보는 와지마. 롱 국을 기들려보는 와지마입니다. 계속해서 랩스 툭툭 다니면서 접근전을 노리고 있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기습 전법을 노리고 있는 와지마 선수. 라이트 크게 뜨시켰습니다. 유재두. 그러나 밀고 나오는 와지마입니다. 라이트를 크게 뜨시켰습니다만은 밀고 나오는 와지마. 계속 거리를 접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프를 등고 있는 유재두입니다. 라이트 2회전 경기. 라이트 카운터였습니다. 유재두 카운터. 그래 2회였습니다. 홀딩하는 와지마였습니다. 2회전 경기 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랩트 넣었던 와지마입니다. 계속 강세를 움직이면서 접근전 벌이고 있습니다. 손가락 쪽에 몰려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유재두 선수 라이트 아파 카운터였습니다. 홀딩 크렌치. 네, 잘 때렸어요. 네, 유재두 카운터 아주 잘 때렸습니다. 롱 후. 그러나 랩트로 받아치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여유있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유재두 선수. 홀딩 크렌치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미친 듯이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와지마 선수. 밀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근전 라이트 레프트 넣어봤던 유재두 선수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른 접해 들어오고 있는 와지마 선수. 상체를 흔들면서 머디와 헤드웍으로 뒤에 특유의 전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그러나 여유있게 경기를 벌이고 있는 유재두 선수. 라이트 그러나 라이트 아파 레프트 유재두 선수의 트랜 히트. 그러나 다시 떨어졌습니다. 고른 접해 들어오는 와지마 레프트 넣는 유재두 맞지않았습니다. 그러나 레프트 그러나 레프트 넣으면서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2회전 경기 라이트 아파 열광하고 있는 1번 코트 팬들입니다. 랩터 넣어보는 유재두. 계속해서 상체를 움직이면서 들어오는 와지마입니다. 랩터 넣으면서 들어오는 와지마. 그러나 계속해서 끝까지 보고 있는 유재두 선수. 여유있게 경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미친듯이 파고들고 있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양호 기둘러봤던 와지마. 계속해서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랩터 유재두 선수. 랩터로 경치하면서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다시 랩터 가볍게 도망갔습니다. 머딥으로. 그러나 머딥으로 응수하는 유재두입니다. 조진호 씨 굉장히 네. 작전을 시도하고 있죠. 아주 적극적인 공법이죠. 네. 근데 이제 선수가 탈피하고 네. 있어요. 탈피하고 있습니다. 네. 랩트 라이트 카운터 카운터였습니다. 홀딩하는 와지마. 유재두 선수의 무릎을 불안해서 유재두 선수가 쓰러지는 와지마였습니다. 서울에서 2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도쿄입니다. KBS 텔레비전이 보내드리는 중계방송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KBS 배쟁탈 전국 아이스하키 대회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동대문 실내스케이트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KBS 텔레비전에서는 내일 오후 7시부터 결승전인 고려대학대 유인군과 중앙대학 승자와의 경기 시황을 전국에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이 중계방송은 태평양화학과 동방해상화재보험 공동협찬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재두 선수와 도전자인 일본의 와지마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네, 2회 끝날 때쯤에서는 말이죠. 유재두의 그 카운터를 맞았었어요, 와지마가요. 네, 그래야죠. 허리를 네. 잡고 늘어지면 같이 넘어졌습니다. 네, 허울려서 3회전 경기 타이밍 됐습니다. 계속해서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그러나 여유있게 왼쪽으로 서서히 돌고 있는 유재두 선수. 상체를 많이 움직이면서 접근전 벌이고 있는 와지마 선수. 원투 스트레이트 넘었던 유재두 선수입니다. 홀딩 크리치 됐습니다. 홀딩 크리치 다시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상체를 흔들면서 접근전 벌이고 있습니다. 와지마 그러나 랩트 유재두 크리치 됐습니다. 랩트 버디보로 넣는 유재두 홀딩 크리치 됐습니다. 레프리 김재덕 씨 두 선수를 다시 뛰어놨습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유재두 랩트 넣는 와지마입니다. 랩트 스트레이트 랩트 스트레이트 넣으면서 접근전 벌이고 있는 와지마. 상체를 많이 움직이는 와지마입니다. 자기 특유의 상체를 많이 움직이는 머드브로 유재두의 라이트 머드브로였습니다. 랩트 후 그러나 빠져나오는 유재두 맞지 않은 유재두였습니다. 랩트 넣는 와지마입니다. 랩트를 계속해서 우려받았던 유재두. 그러나 랩트 다시 라이트 앞받치는 유재두입니다. 계속 접근전 링한복판입니다. 위치 링한복판 홀딩 크리치 다시 로프 컨트롤 밀려나왔습니다. 다시 박스했습니다.
버디브로 유재비의 버디브로 크랜치였습니다. 그러나 럼프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골딩 크랜치 3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니어 미들급 세계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우리나라의 유재주 선수와 도전자인 일본의 마지막 보이지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상체를 앞뒤로 제치어보는 마지막입니다. 골딩 위에서 누르고 있는 유재두 라이트 때려갔던 유재두입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롱공 맞지 않는 유재두였습니다. 마지막 롱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홈 아주 공격을 했습니다. 살펴했습니다. 라이트업파 유재두의 라이트업파 원투 크림이었습니다. 원투 양속 유재두의 크림 히트 그러나 미친 듯이 달라붙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유재두의 크림 히트 라이트업파 유재두의 라이트업파 크림 히트입니다. 여유있게 승기를 부리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유재두 라이트업파 그러나 계속해서 접근력을 부리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상체를 움직이면서 계속 거리를 좁혀 들어오고 있는 마지막 버디브로 넣고는 마지막입니다. 홈딩 크렌치 이번에 그 라이트업파는 아주 잘 맞았습니다. 네. 완전히 라이트를 모처럼 잘 맞춰줬어요. 네. 다시 랩트로 넣어보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넷시에 그러나 골딩 크렌치 3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타이틀 매치 마지막 선수와 우리나라의 유재두 선수와의 경기 챔피언 우리나라의 유재두 선수 롱코크 들렀던 유재두 버디브로 직접 맞았습니다. 그러나 랩트로 계속 견제하고 있는 챔피언 유재두 우리나라의 유재두 챔피언 앞쪽을 지키면서 랩트로 치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넷시 골딩 크렌치 다시 홀딩 됐습니다. 레프리 팀장 역시 그 선수로 다시 뛰어났습니다. 네, 마지막 선수에게 뒤를 뺐습니다. 네. 아, 떨어지기 전에 때렸다고 해서 일단 얘기했더니 예의를 표시하는군요. 네. 제슈어가 다양한 마지막 선수입니다. 랩도 톡톡 견제하고 있는 유재두입니다. 계속해서 앞뒤로 제끼면서 접근전 벌이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러프를 던지고 있는 마지막 다시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밀어나오는 마지막 라이트 미스브로였습니다. 이번에 라이트는 미스가 났습니다. 네. 네. 다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마지막 공 눌려서 3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도쿄입니다. 이 중계 방송은 태평양 화학과 동방 해상 화재 보험 공동 협찬입니다. 여기는 다시 도쿄입니다. 유재도 외치는 동포들의 응원, 대형 경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제 4회전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노진호 씨, 네. 열전입니다. 네. 우선 와지마 선수의 접근 공격을 말이죠. 네. 유재두 선수가 레프트 잽으로 피하면서 계속 백스텝을 하고 있습니다. 네, 4회전 타이밍 됐습니다. 계속해서 4회전에서 상체를 좌우로 상하로 움직이면서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골딩 크리치 됐습니다. 와지마의 청코나 부근에서 골딩 크리치 다시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레프트로 견제하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레프트 롱코 휘둘러보는 와지마입니다. 와지마 레프트로 톡톡 견제하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키가 큰 유재두 선수. 롱훅 미스브로였습니다. 이번에 그 레프트 롱훅 아주 아까웠습니다. 상체를 너무 수그리고 있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벨트라인 아래로 수그리고 있는 와지마 선수. 너무 벨트라인 아래로 수그리고 있는군요. 네, 너무 막 굉장히 네, 수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수교의 전법을 네. 나오고 있어요. 레프트 견제하고 있는 유재두. 그러나 양국 휘둘러봤던 와지마입니다. 골든 크린치 됐습니다. 4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니어 미들급 세계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우리나라의 유재두 선수와 도전자인 와지마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야, 완투 크린치였습니다. 유재두 크린치도 그러나 역으로 나오는 와지마. 네, 이번에 그 유재두의 그 완투 아주 잘 맞았는데 네, 말이죠. 역으로 나오는군요. 원투 스트레이트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용을 네. 해야 되겠어요. 네, 라이트업판으로 왔던 유재두입니다. 계속해서 거리 좁혀 들어오는 와지마. 골든 크린치 됐습니다. 32살의 와지마 선수와 28살의 유재두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라이트업파 유재두 홀딩 크린치 됐습니다. 양콕 넣어봤던 마지막 코이치 다시 떨어졌습니다. 완투 넣는 유재두 그러나 미치 못했습니다. 상체를 흔들면서 계속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홀딩한 채 머디를 배를 때려보는 마지막 다시 떨어졌습니다. 완투 넣는 유재두입니다. 유재두 완투 스트레이트 넣던 유재두입니다. 계속해서 접근전 랩터 랩터를 치고 맞았습니다. 랩터 유재두의 랩터였습니다. 라이트업파 미치 못했습니다. 버디브로 양콕 버디브로 크레니스였습니다. 머디 좋았습니다. 보디 공격해봤던 유재두입니다. 페인트 모션 그러나 계속해서 머리 그룹으로 상처한 채 밀고 들어오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밀고 들어와서 랩트를 견제하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누르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다시 콜딩 크래치 그러나 미친 듯이 달라붙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랩트 노브는 마지막 계속해서 각군전 버리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밀어붙이고 있는 와즈마입니다. 코너 쪽에 몰려있는 유재두 다시 4세 역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와즈마 로컬 등지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와즈마입니다. 여유를 주지 않고 있는 와즈마입니다. 계속해서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와즈마입니다. 빈틈을 주지 않는 와즈마 골든 크리치 됐습니다. 네, 와즈마가 그 떨어지질 않는군요. 네, 계속 파고들어오고 네, 있죠. 예, 유재두 선수가 이것을 네. 받아서 라이트로 잘 때려야 되었어요. 네네. 랩트를 계속 치면서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와즈마. 그러나 랩트 공사는 유재두입니다. 랩트 라이트 라이트 크게 올라가셨습니다. 유재두 랩트 라이트. 그러나 여유있게 경기를 침착하게 경기를 벌이고 있는 아주 유재두 선수입니다. 랩트 호흡 넣어봤던 유재두입니다. 유재두 침착하게 경기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동포에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와즈마 선수입니다. 외손 들고 있는 유재두입니다. 다시 레프리 두 선수로 뛰어났습니다. 4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우! 레프트 라이트! 계속해서 접근전에 그러나 공을 올려서 4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도쿄입니다. 제1한국방송공사와 한국민속촌이 주최하는 전국민속연날리그 대회 결승시합이 일기관계로 오는 21일로 연기됐습니다. 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이중계 방송은 동방해상화재보험과 태평양화학 공동협찬입니다. 여기는 다시 도쿄입니다. 이제 곧이어서 5회전 경기 벌어지겠습니다. 5회전 어떻게 네, 지금까지 초반까지는 유재두 선수가 랩트를 많이 허용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재두 선수가 펀치력이 떠 있고 네. 라이트의 타이밍만 잡는다면 네. 충분히 요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유재두 선수는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5회전 타이밍 됐습니다. 5회전에도 계속해서 적극 공세로 나오고 있는 와즈마입니다. 미친 듯이 파고들고 있는 와즈마 선수. 마치 그 캐터필러가 끊어진 말이죠. 부르도자 같이 밀고 들어오는 그 와즈마 선수입니다. 네, 밀고 네. 네. 유재두 선수가 랩트로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흰 패트를 입고 있는 유재두 선수, 세계 챔피언, 나이트 크게 시켰던 유재두, 홀딩 크리치 됐습니다. 5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즈마 선수 계속해서 적극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나이트 아파, 유재두, 나이트, 랩트, 빗나갔습니다.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빗나가는 유재두의 펀치입니다. 모두. 그 라이트가 계속해서 머리 공격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로비를 등지고 있는 유재두. 유재두 선수 골든 크리치 됐습니다. 예, 버핑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군요. 와즈마가 너무 죽이니까 말이죠. 그렇죠. 네, 랩트 넣는 와즈마입니다. 계속해서 거리를 좁혀 들어오고 있는 와즈마입니다. 랩트 라이트 넣던 유재두 골든 크리치 됐습니다. 골든 크리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다시 떨어지면서 라이트 훅을 들이러 왔던 와즈마입니다. 랩트 넣는 와즈마. 계속해서 랩트를 던지고 있는 와즈마입니다. 유재두의 강한 라이트가 아직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포크 들렸던 와즈마. 미스브로우 탈피했던 유재두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홀딩 크린치 다시 떨어졌습니다. 라이트 아파 그러나 홀딩 크린치 됐습니다. 유재두의 라이트 아파 그러나 홀딩 크린치. 계속해서 랩트 넣고 있는 와즈마입니다. 랩트 계속해서 접근전 벌이고 있습니다. 랩트 아파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유재두 홀딩 크린치. 유재두 선수가 그 랩트를 너무 허용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즈마의 왼손에 많이 네. 히트를 당하고 있다. 네. 그러나 그렇게 그 펀치가 위력이 네. 있는 건 아닙니다. 크린치 뛰었습니다. 유재두. 네. 네. 링 한복판입니다. 와즈마의 오른쪽 눈이 많이 찌그러져 있죠. 네. 구해 있습니다. 네. 구해 있습니다. 다시 랩트 넣는 유재두. 유재두의 랩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랩트 치면서 들어오는 와즈마입니다. 계속해서 상체를 움직이고 있는 와즈마. 랩트 넣는 유재두. 그러나 랩트 오다 맞는 유재두였습니다. 라이터 다시 홀딩 크렌치 머리를 맞댔습니다. 크렌치 되어 있습니다. 크렌치 된 자세에서 다시 떨어 러프를 등지고 있는 와즈마입니다. 머디보러 노보는 유재두입니다. 홀딩 크렌치 되었습니다. 레프리 김자덕씨 두 선수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지 않는 두 선수입니다. 러프를 등지고 있는 와즈마입니다. 그러나 다시 랩트 넣는 와즈마입니다. 와즈마 원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체를 많이 움직이는 와즈마 롱콕 잘 피하는 유재두였습니다. 이번에 롱콕 아주 잘 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밀어붙이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랩트 받아치는 유재두. 랩트 넣으면서 들어오는 와즈마를 랩트로 받아치는 유재두였습니다. 다시 랩트 상체를 많이 움직이고 있는 와즈마입니다. 유재두 선수의 라이트 카운트가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홀딩 크렌치. 유재두 선수의 코에서 약간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트 얻어맞았던 유재두. 라이트 아파 유재두. 그러나
코너 쪽으로 몰고 있는 자기 코너 쪽으로 몰고 있는 야즈마 선수입니다. 꼭 물려서 5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도쿄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슬기롭고 아름답습니다. 전통문화야말로 우리의 무엇보다도 큰 자랑이요 보배입니다. 우리는 외래 문물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기에 앞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곱게 가꾸고 다듬어서 결의의 긍지를 높여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중계 방송은 동방해상화재보험과 태평양화학 공동협찬입니다. 여기는 다시 도쿄입니다. 노진호 씨, 5회에서도 굉장히 그 난타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1라운드부터 지금 5라운드까지 같은 양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와중마다 여기서 타이밍을 조금 놓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유재두거든요. 그래서 랩들을 많이 허용해줬다. 네. 그러니까 빨리 이 찬스를 포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와있잖아요. 그죠? 6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홈벤트를 입고 있는 와중마 계속해서 접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로프를 따라서 서서히 돌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랩트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유재두입니다. 랩트로 견제하고 있는 와즈마의 대쉬를 랩트로 견제하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로프 쪽으로 로프를 따라서 서서히 돌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그러나 미친 듯이 딸려붙고 있는 와즈마 선수입니다. 그러나 유재두 라이트를 움켜든 채 계속해서 라이트 카운터를 노리고 있습니다. 상체를 많이 흔들면서 들어오고 있는 와즈마입니다. 와즈마 다시 홀딩 크리치 됐습니다. 게임은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2 스트레이트 누봤던 유재두. 그러나 접근전 벌이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계속해서 라이트 넘어갔던 마지막. 그러나 로프로 등지고 있는 유재두. 랩트 치는 유재두. 그러나 랩트 치면서 거리를 좁혀 들어오는 마지막입니다. 상체를 지키는 마지막. 접근전 벌여봤던 유재두. 그러나 랩트 응수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라이트 가볍게 시키는 유재두. 그러나 랩트 치면서 들어오는 마지막입니다. 홀딩 크렌치 다시 맞섰습니다. 링컨 벽판입니다. 그러나 완투 치면서 계속해서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상체를 많이 흔들면서 접근전 아래 위로 앉았다 일어섰다면서 상체를 좌우로 흔들면서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와즈마입니다. 유재두 랩트를 툭툭 꽂고 있습니다. 로프를 던지고 있는 유재두입니다. 계속 랩트 넘는 와즈마였습니다. 홀딩 크렌치 유재두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기운을 내줄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홀딩 크렌치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불리한 위치에서 싸우고 있는 유재두 선수 이제 6회전 경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로키 챔피언인 우리나라의 유재두 선수와 도전자인 일본의 와즈마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롱투 외국으로 빠져나왔던 와즈마 그러나 그 찬스를 이용했었습니다만 너무 많이 빠져나왔던 와즈마였습니다. 1-2 스트레이트 넣는 유재두 선수였습니다. 도진호 씨 이번에는 그 찬스를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올 뻔했죠. 네. 아주 큰 스윙이었는데 그걸 잘 피했습니다. 네, 유재두 선수 잘 피했습니다. 네. 랩도 더블 번지도 봤던 유재두 그러나 랩도 치면서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와즈마입니다. 와즈마 계속해서 접근전 피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속도로 백스텝 밟고 있는 유재두 선수 로프로 따라서 백스텝 밟고 있습니다. 공공공공 뛰어들으면서 랩트를 던지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상체 좌우로 흔들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랩트 시키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랩트 이번에는 흔들 맞았어요. 홀딩 크렌치 다시 떨어졌습니다. 6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념이 들고 세계 타이틀매치 챔피언인 우리나라의 마지막 유재두 선수와 도전자인 일본의 와즈마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상체를 많이 흔들고는 마지막 그러나 랩트 넣는 유재두 랩트 라이트 넣었던 마지막 라이트 아파 약간 붙게 맞는 와즈마였습니다. 홀딩 크리치 이번에 라이트 앞에는 약간 빗나갔군요. 네, 그렇죠. 네. 그것이 재미있게 잘 때려긴 때렸어요. 네네. 다시 홀딩 크리치 되었습니다. 링 한복판입니다. 위치. 그러나 상체를 많이 움직이고 있는 와즈마. 랩트 크렌키트 유재두의 크렌키트. 그러나 홀딩 크리치 다시 떨어졌습니다. 랩트 넣는 유재두. 그러나 랩트 응사하는 와즈마입니다.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더블 푸치 넣는 와즈마입니다. 와즈마 상체를 흔들면서 들어오겠습니다. 라이트 넣어봤습니다라는 공을 올려서 6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도쿄입니다. KBS 텔레비전이 보내드리는 중계방송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배정탈 전국 아이스하키 대회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동대문 실내스케이트장에서 열립니다. KBS 텔레비전은 내일 오후 7시부터 결승전인 고려대학대 유엔군과 중앙대학 승자와의 경기 시황을 전국에 직접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이 중계방송은 태평양화학과 동방해상화재보험 공동협찬입니다. 대형 태극기를 흔들면서 응원하는 교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10회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의외로 말이죠 그 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와지마 선수가 아주 그 대시가 정말 폭발적이다. 네. 그러나 유재트 선수가 이것을 지금 스텝을 이용해서 잘 피하고는 있습니다. 네, 대망의 7회전 타이밍 됐습니다. 이 7회에서 지난번에 와지마 선수를 통쾌한 KO로 묶였던 유재두 선수입니다. 7회를 맞이했습니다. 랩트를 계속 견제하고 있는 유재두 선수. 그러나 계속해서 적군전을 벌이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랩트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랩트 치는 와지마였습니다. 홀딩 프렌치. 자, 이 승명의 7회전을 맞이했습니다. 랩트 던지는 유재두 선수. 링 감독판입니다. 랩트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랩트로 응수하면서 계속 적군전 벌이고 있는 와지마. 그러나 완투 양주 기들였던 유재두였습니다. 네, 잘 받아쳤어요. 네, 이번에 아주 좋았습니다. 홀딩하는 와지마입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링 한복판에서 랩트 뻗어오는 와지마. 계속 접근전 벌이면서 랩트로 툭툭 던져오는 와지마입니다. 라이트 훅 미스브로였습니다. 그러나 자세 바뀌었다. 다시 유재두 선수 완투 랩트 훅. 유재두의 랩트 훅. 랩트 보드브로 원두로 양호 기다렸던 유재두입니다. 크레디트 라이트 앞판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말이죠. 아파가 말이죠. 잘 맞아 돌아가지 네, 않고 있습니다. 잘 안 맞았어요. 네, 다시 랩트 치면서 떨어지는 와지마 선수. 랩트 툭툭 던지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유재두 랩트를 톡톡 견제하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룹으로 가발행한 채 상체를 많이 움직이면서 접근전을 하고 있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와지마 오른쪽 눈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체를 움직이고 있는 와지마 홀딩 크린치 로프를 던지고 있는 유재두입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7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아빠 유재두의 크린이 뛰었습니다. 라이트 아빠 홀딩 크린치 다시 홀딩 유재미 7세에게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우리나라의 유재두 선수와 도전자인 일본의 와지마 선수와의 경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랩트 톡톡 던지고 있는 와지마. 그러나 랩트로 응수하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적군전 벌이고 있는 와지마. 라이트 아파 유재두의 라이트 아파였습니다. 유재두 라이트 아파 로프를 던지고 있는 유재두. 그러나 상체를 무척 세운 와지마입니다. 또 휘둘면서 들어오고 있는 와지마. 라이트 강속으로 쳤습니다만은 홀딩 크렌치였습니다. 강속으로 갔는데 말이죠. 네. 큰 타이밍이 안 맞았죠.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에 들어선 유재두 선수가 여태까지보다도 비교적 적극 공법을 쓰는 공법입니다. 쓰고 있죠. 네. 7회 들어오는 것을 받아칩니다. 네. 랩트 더블 펀치를 들어봤던 마지막입니다. 랩트 다시 던지고 있는 유재두. 유재두 선수도 상체를 많이 구부렸습니다. 마지막 똑같이 구부려봤던 유재두 선수 홀딩 크래치 되었습니다. 레프리 김재덕 씨 공 컨트롤 다시 뛰어났습니다. 7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 호흡 들려면 유재두 대쉬 위에서 누르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홀딩 크래치 되었습니다. 유념이 7세에게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유재두 선수와 도전자인 일본의 와지마 선수와의 경기. 머드으로 유재두의 머드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쿡 기다려면 와지마 선수 양쿡으로 응수했습니다만은 유재두 선수 머드으로 마지막 코이치를 난타했습니다. 그러나 랩트 견제하고 있는 유재두. 그러나 랩트 팀에서 들어오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홀딩 크리치하는 유재두. 마지막에 크림이 되었습니다. 랩트 오다맞는 유재두입니다. 계속해서 투사에 정신을 차려서 한 싸워주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열광하고 있는 일본의 콘트 패널입니다. 골든 크린치의 골든 크린치의 7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을 해서 7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도쿄입니다. 북한 공성기대는 이 순간에도 호시탐탐 남침 도발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가 튼튼하고 허점이 없는 한 저들의 흉계는 한낱 허황된 망상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유비무한의 방위태세를 물샐 틈 없이 갖추고 사회 안정을 튼튼히 다지는 속에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도쿄입니다. 노진호 씨, 네. 네, 7회 종반에서는 굉장히 그 분위기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말이죠. 많이 맞았어요. 큰 네, 그걸 잘 버텨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빨리 유재두 선수가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와지마의 접근을 너무 피하지도 말고 말이죠. 네. 같이 받아치면서 네. 자기 라이트를 충분히 달려야 되겠어요. 네. 랩트 치면서 적극 공세로 나오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7회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띠게 나오고 있는 와지마 선수. 끈질기게 달려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재두 선수 페이스를 찾아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홀딩 크리치 됐습니다. 8회전 경기 진행됐습니다. 세계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우리나라의 유재두 선수와 도전자인 일본의 와지마 코이치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이제 8회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흰 팬츠를 입은 우리나라의 유재두 선수. 검은 팬츠의 일본의 와지마 선수입니다. 도전자 좌우로 스텝을 밟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랩트 라이트 쳐보는 와지마입니다. 다시 머딥으로 양국 적극 공세로 나오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양국을 휘둘러봤습니다. 그러나 밀고 나오는 와지마입니다. 라이트 아파 유재두 선수의 라이트 아파입니다. 홀딩 크렌치 됐습니다. 위에서 누르고 있는 유재두 선수 홀딩 크렌치. 레프리 김재덕 씨 두 선수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일본 관중들의 많은 야유가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체를 움직이고 있는 와지마. 그러나 랩도 라이트, 랩도 라이트 받아치고는 유재도. 그러나 랩도 응사하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와지마 랩도로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공파라 쪽으로 몰려있는 유재도. 그러나 완투 스트레이트 유재도의 크랜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받아치면서 들어가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적극적으로 받아치면서 들어오고 있는 와지마. 완투를 맞으면서 받아치는 와지마입니다. 노지로 씨 이번에 완투 아주 네. 잘 쳤는데 말이죠. 맞으면서도 들어오는군요. 네. 완전히 유재도 선수의 크랜이 뛰었어요. 네. 그렇지만 와지마는 계속 쉬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유재대 선수가 자기 타이밍을 찾아야 되었어요. 네. 지금까지 비교적 유재대 선수가 불리한 역할에서 싸우고 네. 있습니다. 다시 박스했습니다. 랩도 툭툭 던지면서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러프를 숨기고 있는 유재대. 랩도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재대 선수 정신을 차려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힘을 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라이트 오후 코로나 미스브로였습니다. 랩도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재대 선수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시 홀딩하고 있는 고선수 다시 떨어졌습니다. 랩타파 라이타파 유재도 선수 그러나 약간 지친 듯 라이타파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맞받아 치고 있는 유재도 선수 양쪽을 두드리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두 선수 랩츠 펀치를 퍼붓고 있습니다. 랩도 툭툭 퍼보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홀딩 크렌치 팔에서 약간 주춤하는 유재도 선수입니다. 레프리 김재덕씨 다시 뛰는 완투 크레니트였습니다. 유재도의 크레니트. 그러나 받아치면서 나오는 와지마입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랩트너브는 유재도입니다. 그러나 랩트너브에서 접근전 벌이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맞으면서도 계속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완투 양쪽 두드리는 와지마입니다. 그러나 받아치는 유재도. 아이스타파 랩트. 그러나 계속 밀고 나오는 와지마입니다.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와지마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운되는 유재도. 스립다운입니다. 네, 스립다운이에요. 스립다운으로 인정했습니다. 네, 네 스립다운입니다. 유재도 선수가 미끄러졌는데요. 네. 네, 종이 쳤죠. 네, 공 올려서 8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도쿄입니다. 이 중계방송은 동방해상화재보험과 태평양화학 공동협찬입니다. 이제 회전 경기 타이밍 되겠습니다. 노준호 씨, 7, 8회에서는 경기에 분리해서 네, 유재수 선수가 굉장히 위기에까지 몰렸어요. 프리다운이라고 그랬다고 말이죠. 관중들이 굉장히 강해졌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재도 선수가 8회 중반에 쓰러졌을 때 네. 김재덕 주심은 스립다운을 강조했는데 네. 9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계속해서 랩트를 톡톡 치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라이트 치는 와지마 약간 의지를 잃은 듯한 유재도 선수입니다. 랩트 와지마의 랩트가 계속 자기라고 했지만 랩트가 계속 접근을 벌이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유재도 선수 정신을 차려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러프를 던지고 있는 유재도 선수 완투 양쿡 압박 쓰려는 유재도입니다. 홀딩 크래치 됐습니다. 9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녀미들급 세계 타이틀에서 랩도 혹 네, 유재도 선수가 가발을 올려서 우선 네. 간단한 랩트를 허용하지 말고 네. 거기서부터 그냥 원투 스트레이트가 뻗어나와야 되겠어요. 네. 계속해서 접근전 버리고는 마지막입니다. 랩트를 많이 허용하고 있는 유재도 선수 가발을 올려서 제대로 카바링을 한 다음에 카운터 브로를 노려줄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랩트를 치면서 계속해서 접근전 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골딩 크렌치 됐습니다. 9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점상으로는 유재도 선수가 네. 굉장히 불리하다. 네, 랩도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견마를 네. 내야 한다. 랩도 더블 펀치 계속해서 얻어맞으는 유재도 선수입니다. 후에서도 계속 랩도를 허용하고 있는 유재도 선수. 랩도 롱코 그러나 골딩 크리치 됐습니다. 네, 힘에서 우위에 있고 파워가 유재도 선수가 좋으니까 네. 파워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겨나갔으면 네. 네, 그런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적극 공법으로서 오히려 완투치는 네. 유재도 되었어요. 그러나 받아치는 마지막입니다. 상체를 많이 움직이는 라이트 아파쳤던 유재도입니다. 골딩 크리치 맞대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9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어붙였던 유재도입니다. 유재도의 강력한 라이트 카운터가 커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와지마 계속해서 밀고도 라이트 아파 넣어봤던 와지마입니다. 그러나 다시 밀어붙이는 유재도 홀딩 크린치 두 선수 몹시 지쳐있습니다. 유재도 선수 약간 피로한 기색 그러나 로프를 등지고 있는 유재도 선수입니다. 랩트 라이트 계속해서 공격 그러나 유재도 역격 그러나 계속 다시 역으로 나오는 와지마입니다. 난타전 벌이고 있습니다. 난타전
서로 맞받아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골든 크런치. 유찰 코너 쪽에서 유찰 코너 쪽에 몰려있는 유재두 선수. 거리를 주지 않고 있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상체를 맞는 뒤에서 랩터 치는 와지마입니다. 약간 지루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유재두 선수. 골든 크런치 됐습니다. 계속해서 여유를 주지 않고 내쉬에 들어오고 있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다시 떨어지면서 랩터 라이트, 랩터 라이트. 양쪽 그러나 맞지 않는 와지마였습니다. 아까운 펀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라이트 랩터. 와지마 계속해서 내쉬하고 있습니다. 맹렬히 대시에 들어오는 와지마입니다. 그러나 와지마의 펀치에 파괴력은 그렇게 좋지 않는 듯합니다. 약간 미끄럽던 유재두입니다. 미끄럽고 약간 그렇게 상태에 있는 유재두입니다.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와지마. 유재두 잠깐 그렇게 상태, 그러나 맹렬히 대시에 들어오는 와지마입니다. 와지마 이 위기를 모면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와지마. 골대하고 있는 유재두입니다. 로프를 뒤지고 있는 와지마. 유재두 공 울려서 구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자, 노진호 씨, 9회 끝날 때쯤에서도 좀 더 위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유재두 선수의 힘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지금까지 9라운드까지 문제점이 있다면은 와지마 페이스를 완전히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 유재두다. 네. 유재두가 와지마 페이스에 말린 공투를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의 채점상은 유재두 선수가 압도적으로 불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15회전까지 간다면은 네. 유재두 선수의 판정판이 너무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은 유재두 선수가 카바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와지마의 레프트를 계속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네. 유재두 선수가 와지마를 때려눕혔던 라이트 랩도 북구의 연결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간다면은 유재두 선수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올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이제 종반경에 들어갔습니다. 종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유재두가 빨리 회복을 찾아서 네. 들어오는 걸 카바닝을 막고 거기서부터 폭발적인 카운터를 노려야 될 겁니다. 공 네. 올려서 10회전 경기 진행됐습니다. 10회전 나오자마자 완투를 받아봤던 유재두였습니다. 그러나 미친 듯이 여유를 주지 않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다시 10회전 맞서고 있습니다. 링 감독판입니다. 거래조 페드로는 와지마입니다. 랩트치는 유재두입니다. 유재두 선수가 리치가 길기 때문에 랩트로 계속 견제해서 와지마의 대시를 브로킹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야구 그들었던 유재두. 그러나 유재두의 펀치를 맞고 미소를 먹어보는 와지마. 미수역과 다양한 와지마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랩트 넣어보는 와지마입니다. 랩트 넣으면서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재두 선수의 펀치를 맞고도 웃으면서 밀고 들어오면서 랩트를 치는 와지마입니다. 라이트 쳐보는 와지마입니다. 골딩 크린치 10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니어 미드급 타이틀 선수 챔피언인 우리나라의 유재두 선수와 도전자인 일본의 와지마 코이치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다 갖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랩트 넣어보는 유재두. 그러나 럭킹하면서 롱 후키 들렸던 와지마 선수입니다. 골딩 크린치 됐습니다. 일본 대학 강당에는 약 만여 명을 기다리는 많은 권투 팬들이 와서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랩트 얻어맞았던 유재두 선수 골딩 크린치 됐습니다. 키가 약 5cm가 큰 유재두 선수, 팔 길이에서는 약 8cm가 큽니다. 8cm가 긴 유재두 선수, 랩트로 계속 견제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완투 스테리트! 네. 유재두의 완투 스테리트! 그렇게 뻗어야 됩니다. 네. 완투! 다시 완투 넘어오는 유재두! 완투를 뻗어야 네. 된다. 상대 공격에 말려들지 말고 먼저 네. 완투로 뻗어나가야 된다 이거죠. 네. 다시 떨어졌습니다. 랩트 넘어서 들어왔던 마지막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유재두 선수. 유재두 선수 다시 네. 힘께 일전했습니다. 완투 스테리트 넣어봤던 유재두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자기 페이스를 찾아주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그 페이스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삼재 경고으로서 네. 완투 치고 나가야 되고요. 네. 레비트 선수는 바로 때리고 왔던 유재두입니다. 네. 밀려나가면 안 되죠. 네. 홀딩 크린치 됐습니다. 레프리 김재덕 씨 두 선수로 다시 뛰어났습니다. 검은 팬츠의 마지막 흰 팬츠의 유재두 선수입니다. 라이트 아파. 다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있는 마지막 선수와 유재두 선수. 마지막 선수의 마킹에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라운코 미치지 못했던 유재두 선수였습니다. 랩타파 그러나 랩트 라이트 계속 밀고 들어가는 마지막 어깨로 쳐보는 마지막입니다. 어깨로 유재두의 턱을 치는 마지막 선수 교활한 경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계속 밀고 들어오는 마지막입니다. 골딩 크린치였습니다. 등한 벽판 다시 랩트. 랩트 견제하는 유재두. 라이트. 완투. 양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랩트를 얻어맞는 유재두입니다. 랩트. 라이트 넣는 유재두. 홀딩 크렌치. 계속해서 랩트를 얻어맞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라이트 아파 쳤던 유재두. 홀딩 크렌치 됐습니다. 계속해서 미친 듯이 파고들고 있는 와지마 선수. 위에서 누르고 있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위에서 유재두 선수를 누르고 있는 와지마. 라이트 아파 넣던 유재두 선수. 라이트 아파 넣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홀딩 크렌치. 롱콕 맞지 않는 유재두였습니다. 마지막에 롱콕 맞지 않는 유재두. 다시 그러나 양콕 짧은 펄치를 허용하고 있는 유재두. 양콕을 허용하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약간 지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유재두 선수. 홀딩 크래치였습니다. 위에서 마지막을 누르고 있습니다. 공을 내서 10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세계 주니어 미드급 타이틀 매치.
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여기는 도쿄입니다. 국립교향악단 제142회 증기 연주의 바그너의 밤이 오는 26일 저녁 7시에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홍윤택 지휘의 이번 공연에서는 첼로 이종영과 바리톤 김성길의 협연으로 지그프리트의 목가 등이 연주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이 중계방송은 동방해상화재보훈과 태평양화학 공동협찬입니다. 유재두 쪽을 조금 많이 이제 11회전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노진호 씨, 10회전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10회전까지 유재두 선수가 아직 풀리지도 못했죠. 이제 마지막 후반전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11회전 타이밍 됐습니다. 네. 힘을 내야 될 때가 되신 거죠. 정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유재두 선수 이겨라 이겨라 하는 환청에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저포들의 응원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랩프를 계속 얻어맞고 있는 유재두 랩도 응수하고 있습니다. 링 한복판에서 랩프를 톡톡 얻어맞았던 유재두 밀고 있는 럭 쪽으로 밀고 있는 유재두입니다. 럭프를 등지고는 마지막입니다. 다시 떨어져 완투원했더니 양쪽 기대는 유재두입니다. 유재두 작전이 약간 변경된 듯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네, 나오고 적극적으로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폭발력 있는 펀치를 네. 먹고 있습니다. 아주 폭한 펀치를 휘둘러봤던 네. 유재두입니다. 럭프쪽으로 마지막을 계속 밀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그러나 유재두를 끌어안고 있는 마지막 레프리 김재덕 없이 다시 두 선수로 뛰어났습니다. 양 고키들로 보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홀딩 크렌치 롭쪽으로 다시 밀고 있는 중계방송 속속으로 온 유재두 선수. 유재두 선수 밀고 있습니다. 다시 레프리 두 선수 랩터 네. 크레니트였습니다. 유재두의 크레니트. 그러나 맞으면서도 계속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마지막 선수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링 한복판입니다. 세계 주녀미들과 파이팅했죠. 챔피언인 우리나라의 유재두 선수. 거전된 일본의 마지막 고이치와의 경기입니다. 약간 빌리안 위치에서 경기를 벌이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레프리 김재덕 씨 다시 두 선수를 뛰어맞습니다. 그러나 양쪽 휘둘러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다시 홀딩 브릿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팀 벤처를 잃고 있는 유재두 선수. 유재두 선수도 마지막 선수만치 많이 숙이고 있습니다. 레프트 넣어보는 유재두. 롱콕 맞지 않는 네. 마지막입니다. 계속 다시는... 먼저 때리고 있죠? 네. 네, 좋습니다. 계속 먼저 때리니까 네. 말이죠.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계속 3제 공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네. 유재두인데 경기의 실마리가 약간 풀리는 네. 듯합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네. 네. 반팀 있는 유재두였습니다. 네. 유재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접근전을 허용치 않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완투 잡았던 유재두 골딩하는 마지막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선수가 뒤로 밀리고 있죠. 네,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는 이제 서서히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재두 선수와 마지막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11회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링 한복판. 단펀치를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레프리 김재덕 씨 다시 두 선수로 뛰어났습니다. 랩트 유재두 랩트. 그러나 홀딩하면서 계속 단펀치를 뽑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뉴트럴 코너 쪽으로 밀고 있는 유재두 홀딩 크리치 됐습니다. 다시 레프리 두 선수를 뛰어났습니다. 다시 링 한복판으로 1, 2 랩트 라이트. 그러나 홀딩 크리치 라이트. 마지막 코너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그러나 유재두 선수를 붙들고 놔주지 않고 있는 마지막 다시 레프리 김재덕 씨 두 선수를 뛰어놨습니다. 링 한복판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라이트 크레니트였습니다. 그러나 유재두 선수도 라이트 카운터를 쳤습니다. 양쪽 큰 걸 맞았습니다. 유재두 선수 다시 외선으로 보이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다시 뉴트럴 코너 쪽으로 밀려왔던 마지막 두 선수를 다시 끊어놓은 레프리입니다. 홀딩 크리치 됐습니다. 두 선수 몹시 뒤쳤습니다. 마지막 선수의 오른쪽 눈이 많이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트 넘어갔던 유재두 공을 울려서 11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유네미들급 세계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우리나라의 유재두 선수와 거둔다인 일본의 마지막 고이치와의 경기였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에는 완전히 유재두 선수가 말이죠. 네. 현재 공격을 많이 한 라운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선수가 오히려 뒤로 밀렸다. 이와 같이 네. 이제 종반 맨 라운드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역사적인 순간에 시간은 몇 분 남지 않았다. 그렇죠. 이것을 가장 유재두 선수가 효과 있게 마치기 위해서는 네. 이와 같이 적극적인 공법으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지금 와지마 선수는 포인트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있고 특히 이것이 홈그라운드가 와지마 선수는 그런 좋은 여건이 네네. 있습니다. 우리가 적지에 들어서 완전히 이 선수를 눕히지 못한다면 타이틀을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적극 공법으로서 상대를 눕혀야 할 것이다. 좀 더 말이죠. 침착하게 유재두 선수가 경기의 실마리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네,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제 12회전 경기의 타이밍 되겠습니다. 유네미들급 세계 타이틀 매치 공 울려서 12회전 타이밍 됐습니다. 챔피언인 우리나라의
유재두 선수와 도전자인 일본의 와지마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끈질기게 미친 듯이 파고들고 있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랩트로 견제하면서 들어오는 와지마. 라이트 턱에 시득했던 와지마입니다. 가볍게 얻어맞았던 유재두. 라이트 크린 히트였습니다. 유재두의 크린 히트. 그러나 맞으면서도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맞으면서도 밀고 밀어붙이고 있는 와지마. 상체를 많이 흔들면서 유재두의 파운치를 맞으면서도 계속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양 포크 들려는 유재두. 그러나 접근전 버리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홀딩 크린치 됐습니다. 12회전 경기는 정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유재두 선수와 와지마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1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스 크린 히트였습니다. 유재두의 크린 히트. 아이스 아빠 크린 히트. 유재두의 크린 히트였습니다. 계속해서 내쳐 들어오는 유재두 선수. 그러나 런스부로 운수하는 와지마 선수. 계속해서 밀고 나오는, 맞으면서도 밀고 나오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유재두의 크린 히트였습니다. 노진호 씨. 네. 네. 아주 잘 때렸어요. 여기서 완전히 타이밍을 잡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 맞으면서도 밀고 나오는군요. 네, 와지마 참 끈질기군요. 네, 끈질긴 선수입니다. 네, 이것을 타고 들고 있는 와지마. 역시 파워를 부셔야 되겠어요. 네. 런후 기다리면서 접근을 버리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그러나 유재두 선수 예 못지않게 탈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근을 버리는 랩트 넣는 와지마입니다. 라이트 넣는 와지마. 랩트 라이트 넣는 와지마입니다.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집으로 노리는 와지마. 백스로 피하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정석으로 노리고 있는 유재두 선수. 다시 골든 크레치. 유재두 선수 몹시 지쳐있는 듯한 표정입니다. 다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1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은 펜츠 와지마. 흰 펜츠가 유재두 선수. 랩트 넣어보는 와지마입니다. 랩트 두 번 얻어맞았던 유재두 계속해서 밀고 나오는 와지마입니다. 라이트 훅. 그러나 랩트 견제하고 있는 유재두 선수. 랩트 훅 밀면서 들어오는 와지마. 와지마도 몹시 지쳐있는 듯 필요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중들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받아쳤던 유재두입니다. 계속해서 거리를 좁혀 들어가는 와지마입니다. 상체를 많이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시종일관 1회전부터 12회전까지 계속 상체를 움직이면서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와지마. 붉은 피를 뱉어내는 와지마입니다. 라이트 랩트 더블 펀치하면서 접근전 벌이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몹시 필요한 기색의 와지마. 홀딩 크래치 되었습니다. 홀딩 크래치. 1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랩트! 랩트 넣는 유재두였습니다. 랩트! 랩트! 라운드! 맞지 않았습니다. 미스브로였습니다. 골든 크렌치에 비했습니다. 그 순간을 이용하는 와지마. 분발력이 몹시 좋은 와지마입니다. 다시 랩트! 골든 크렌치에 비했습니다. 유재두 선수 빨리 페이스를 찾아주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골든 크렌치 됐습니다. 몹시 지쳐있는 듯한 두 선수입니다. 12회전 경기 세계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3회전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회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롱콩 맞지 않는 유재두였습니다. 미친 듯이 상체를 흔들어보는 와지마입니다. 라이트 넣어봤던 유재두입니다. 라이트 공 올려서 12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도쿄입니다. 이 중계방송은 태평양화학과 동방해상화재보험 공동협찬입니다. 여기는 다시 도쿄입니다. 이제 13회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12회에서 유재두의 라이트 선수가 그렇죠. 11회부터 네. 유재두 선수가 비교적 적극 공법으로 나오고 아직도 네. 파워는 남아있고 네. 힘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먼저 치시고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유재두다. 네. 13회전 타이밍 됐습니다. 13, 14, 15 3라운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3라운드 중에서 개요로 승리를 장식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랩트를 툭툭 던지면서 접근전 버리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그러나 유재두 선수 여유있게 백스윙을 밟으면서 카운터를 노리고 있습니다. 양포 휘둘리는 유재두 홀딩하는 와지마입니다. 다시 골딩 크린치 냈습니다. 다시 라이트 앞에 넣어봤던 유재두. 위에서 누르고 있는 유재두입니다. 로프를 등지고 있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두 선수 다시 떨어졌습니다. 링 한복판입니다. 완투 넣는 유재두입니다. 그러나 미친듯이 머리부로를 노리면서 접근전을 보이고 있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양포 완투 스트레이트 유재두. 그러나 맞지 않는 유재두 와지마였습니다. 다시 머리를 맞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두 선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라이트 아파 빗나가는 유재두였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있는 자세에서 왼쪽 펀치를 뻗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머리부로를 노리는 와지마입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좋은 펜치의 와지마. 상체를 앞뒤로 제끼면서 들어가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랩트 라이트 넣어봤던 와지마입니다.
왕후 기다렸던 유저 그다음에 랩트 치면서 들어오는 마지막입니다. 미친 듯이 밀고 들어오는 마지막 랩트 얻어맞는 유저였습니다. 골딩 크런치 다시 골딩 크런치 되었습니다. 상체를 많이 구부리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키가 큰 유재두 선수. 세계 두명의 등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우리나라의 유재두 선수와 도전자인 일본의 와지마토 이치 선수와의 13회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랭만 부르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베이트 모셔서 보는 두 선수. 완투 스트리트를 봤던 유재두. 베트남은 유재두. 그러나 렌트 치면서 들어오는 마지막입니다. 렌트 연습을 응답을 했던 유재두입니다. 렌트만 밀고 들어오는 마지막입니다. 양투, 라이트업, 렌트, 이번에는 유재두. 약간 뺏듯. 그러나 바라치는 유재두, 울고 누르고 있는 유재두, 계속해서 미친 듯이 골반을 들이받는 마지막입니다. 와지막 코너 속에 몰려있는 유재두 선수, 약간 추한 지색입니다. 골든 크렌치, 레프리의 승자도시 다시 승선수를 끌어놨습니다. 유재두 선수의 코리가 피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머딥으로 마지막에 적극적인 내쉽니다. 13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내쉬를 하고 있는 와지막입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밀고 나오는 마지막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유재두 골든 크렌치 되었습니다. 유재두 선수 13회에서 피곤한 기색입니다. 코너 쪽에 몰려있는 마지막 밀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유재두 선수 코에서 피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지마 선수도 많이 지쳤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받아치는 유재두. 그러나 골든 크렌치 상태를 많이 구부리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레프트의 김재도 씨 두 선수를 다시 뛰어놨습니다. 다시 박혔습니다. 레프트 마지막에 레프트 얻어맞는 유재두입니다. 레프트를 계속 치면서 라이트 아파 레프트 약간 그렇게 상태 있는 유재두 선수. 그러나 받아치는 유재두 골든 크렌치 일본 팬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비틀했던 유재두입니다. 계속해서 밀고 나오는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상태 약간 위험합니다. 유재두 선수 위험합니다. 위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많이 지쳐있는 유재두 공을 밀려서 13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자, 노진호씨 13회전 경기가 끝났는데 말이죠. 13회 끝날 때쯤에서도 조금 더 유재두 선수가 위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라운드는 정말 유재두로서는 힘든 라운드였어요. 네. 너무나 그 앞면에 히트를 많이 허용했죠. 그러니까 유재두 선수가 이와 같이 히트를 허용하는 이유는 1라운드부터 이제까지 너무나 가드가 없었다는 것. 네. 그것이 상대방 레프트를 너무나 앞면에 자금한 것부터 허용해왔기 때문에 네네. 이번 라운드는 거의 중심을 잃다시피 하고서 네. 맴돌다가 그 라운드가 끝나고 말았죠.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두 라운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네. 정말 이 우리나라의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세계 타이틀 이것이 이제 앞으로 두 라운드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경청별다 할 때 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렇죠. 네, 빨리 유재두 선수가 회복해서 네. 역전의 그 개우승을 기다려주길 바라는 거죠. 네. 노진호 씨의 해설이었습니다. 이제 14회전을 맞게 했습니다. 공을 넣어서 14회전 타이밍 됐습니다. 두념이 들고 세계 타이틀 매치의 챔피언인 우리나라의 유재두 선수와 도전자인 일본의 와지마 코이치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유재두 선수 이제 마지막 코이치 선수와 14회전을 맞았습니다. 랩트를 계속 맞으면서 백스로 피하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미친 듯이 끌어붙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원투 스트레이 쫓아왔던 유재두입니다. 아이고, 그러나 랩트 치는 와지마 라이트를 맞았던 유재두. 그러나 라이트 치는 유재두입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는 유재두. 랩트 넣는 유재두입니다. 코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유재두 선수 골든 크렌치 되었습니다. 14회전 고군분투하고 있는 유재두 선수 좀 더 힘을 내서 유재두 선수의 페이스를 찾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라이트 완투 무섭습니다만 미친듯이 타고들고 있는 와지마입니다. 와지마 선수 계속해서 접근전 끈질기게 접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랩트 넣어보는 와지마 그러나 라이트 받아쳤던 유재두 랩트 넣어보는 유재두입니다. 그러나 랩트 치면서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와지마 선수 골든 크렌치 두 선수 다시 뛰어났습니다. 랩트 완투 스트레이트 쳤습니다만 아쉬워하는 와지마였습니다. 아까운 찬스 놓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고래를 접해 들어오는 마지막 로프를 따라서 서서히 돌고 있는 유재두 선수 레프트 얻어맞는 유재두였습니다. 기관지색의 유재두 머딥으로 누르는 마지막입니다. 유재두 선수 힘은 좀 더 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레프트 마지막에 레프트 그러나 레프트보다 쳤던 유재두 다시 골든 크렌치 힘이 많이 지쳐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챔피언인 유재두 선수 마지막 선수를 맞이해서 14회전 경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골딩 크렌치 되었습니다. 골딩 크렌치 골딩하고 있는 유재두 많이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다시 미친듯이 파고들고 있는 와지마 지칠 모르게 파고들고 있는 와지마 선수입니다. 다시 골딩 크렌치 링 한복판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다시 빠져나오는 유재두 선수가 위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유재두 선수 코에서 피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결전을 벌이고 있는 그 선수입니다. 안타전 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군들 유재들 선수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투 받아왔습니다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가볍게 얻어맞은 유재들입니다. 계속해서 한발 한발 나가서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라이트 훅, 라이트 훅, 라이트 더블 펀치, 라이트 덮고 뒤쪽으로는 유재들 코너에 몰려 있다. 계속해서 펀치를 탄력하면서 적군을 노리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계속해서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재들 그렇기 상태입니다. 약간 뒷뜰짓을 했던 유재들 선수입니다. 피를 뱉어내는 마지막 라이트 크리니스였습니다. 라이트 유재들 라이트 그러나 받아치는 마지막입니다. 끈질긴 선수 집념의 사나이 낮게 정말 끈질기게 달려붙고 있습니다. 랩터 넣는 유재들 그러나 라이트 넣는 마지막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링 한복판입니다. 서서히 옆쪽으로 밀고 있는 마지막 다시 골든 크렌치 레프리 김재덕 씨 두 선수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14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회전 힘든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유재덕 선수 상체를 많이 움직이면서 랩터를 가격하고 있는 마지막 고이치입니다. 끈질긴 마지막 고이치 공을 넣어서 14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노진우 씨 14회전에서도 유재덕 선수가 열세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러니까 매 라운드 이런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분 여기서 승명의 그 결정이 나게 되어 있어요. 유재두 선수는 지금까지 와지마 선수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도 해왔고 또 최상의 컨디션으로서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와지마 선수는 그동안 감기와 중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루머였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증명할 수 있고 이것이 연막전술이었다는 것이죠. 이 연막전술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은 않았습니다만은 와지마 선수는 그 변칙점법으로 적절하게 유재두 선수 안명에 공격을 해서 히트를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네. 아직도 시간은 3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네. 유재비 선수의 파워는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서 결정적인 극적인 방치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마지막 회전 타이밍 되겠습니다. 마지막 회전 3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재비 선수 좋은 경기를 보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광하고 있는 선수 팬들입니다. 개인교포 선수들의 개인 선수들의 유재비 선수 이겨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완투 양포 휘두르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링 한복판입니다. 미친 듯이 달려붙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랩프를 계속 허용하고 있는 유재두 선수. 랩프 라이트 계속 우려받고 있습니다. 유재두 선수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치고 있습니다. 골든 크리치 링 한복판입니다. 도전을 하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힘을 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5회전 우리나라 유일의 세계 챔피언 유재두 선수 마지막 회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불리한 여건에서 싸우고 있는 유재두 선수 위에서 누르고 있는 유재두 선수 골든 크리치입니다. 월딩 프렌치 15회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광하고 있는 콘트 팬들입니다. 일본의 콘트 팬들 감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작은 펀치를 쳐붙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랩터 크게 의도맞았던 유재두였습니다. 월딩하고 있는 유재두 약간 충격을 받은 유재두 선수였습니다. 레프리 김재덕 씨 두 선수를 다시 뛰어났습니다. 린 공복판으로 맞섰습니다. 검은 펜치의 마지막 흰 펜치의 유재두 선수입니다. 유재두 선수 흰 펜치를 입고 있습니다. 좀 더 힘을 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완투 넣는 마지막 골딩하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약간 저렇게 상태 빠져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골딩 크리스 로프적으로 몰고 있는 유재두 선수입니다. 다시 레프리 두 선수를 뛰어났습니다. 필요한 기세가 유재두 선수 힘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코크들로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도 지쳐있습니다. 15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1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1분 30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재두 선수의 공편 라이트 펀치 케이오페입니다. 케이오페로군요. 유재두 선수가 15회 케이오페. 15회 케이오페입니다. 유재두 선수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네. 박스인 자승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케이오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그 불운한 순간입니다. 유재두 네. 선수가 라이트 카운터를 맞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서 카운터를 했는데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복싱 자세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카운트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열광하는 일본의 구원투 팬들이 지금 링 위에 쏟아져 올라와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노진호 씨 정말 그 힘든 경기를 벌인 유재두 네. 선수입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냉정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유재두 선수가 그동안 너무나 자만심에 빠졌다든가 네. 훈련을 소홀해 왔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영광이 있고 내일의 또다시 그렇게 군투가 진호애락이 겹친 것 마찬가지로 네. 유재두 선수가 와지마를 눕혔을 때와 다시
와지마가 유재수 선수를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네네. 이와 같이 보면은 복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절찬한 승부라는 것이 여기서 단점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진호 씨의 해설이었습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것입니다. 열광하는 일본 권투 팬들입니다. 오늘 비록 유재두 선수가 2차 방어에 실패해서 세계 정상에서 물러났지만 챔피언이 된 마지막 골스 선수와 비교해볼 때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뛰어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유재두 선수의 재기를 위해서 오늘의 패배를 실책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 유재두 선수에게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오영호, 김태호, 구상모 선수 등이 고시탐탐 세계 정상을 노리고 있으며 재기에 몸부림치는 공수한 선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세계 정상 도전의 길을 하루빨리 열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세계 챔피언이 탄생하기를 바라면서 일본 대학 강당에서 보내드린 금요미들 곱대회 타이틀매치 경기시간 통계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중앙일보 노진호 기자, 프로듀서 최영은, 아나운서 박경학이었습니다. 여기는 도쿄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세